안녕하시죠? 오늘 날씨는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. 그동안 저는 열심히 노가다 일하고 마침 들어와서 또 토끼님의 친구입니다. 예. 지금 토끼님 친구분 그리는 중이에요. 토끼님은 오전에 그렸습니다. 토끼님 오전에 그렸고요. 지금 이제 같이 오신 삐삐님. 삐삐님을 이제 그립니다. 삐삐님 이쁘게 생기셨죠? 님처럼 생기셨습니다. 입술 이렇게 돼 있고요. 안경을 딱 꼈어요. 이쁜 안경을 꼈습니다. 이쪽 눈이 안경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잘 그대로 나옵니다. 이렇게 안경 꼈을 때는 눈을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게 조금 억울하긴 해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인펜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하게 나오질 않네요. 예. 막 엉클어진 그럼 좀 진한 걸로 들어갈게요. 이쪽 혀는 대법 진합니다. 이렇게 넘어가고 삐삐님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별명이 삐삐이셨나봐요. 예. 머리카락이 여기서 약간 흐느꼈네요. 이렇게 흐느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웨이브 비슷한데 아주 완전한 웨이브는 아니고요. 여기 밑에 내려와서 좀 많이 파마 기운이 있네요. 여기 귀가 살짝 보입니다. 귀가 살짝 보이는데 전체는 안 보입니다. 되어서 파마 기운이 좀 많이 있고요. 위에 올라가면서 조금 파마 기운이 적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진한 옷이 청색, 진한 진청색으로 되어 있는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두 분 삐삐님과 토끼님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. 사인 들어갑니다. 자,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토끼님과 삐삐님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 놓으세요.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친하게 카톡에 있는 걸 서로 볼 수가 있겠죠. 예. 그렇게 하시면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두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